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북트레이닝 강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자 강태현입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2월의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성공을 위한 습관, 지금부터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상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네, 12월의 책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으로 12월 4주 동안 북트레이닝을 하게 된 12월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북트레이닝을 하기가 처음이라서 예,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예,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보도 셰퍼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하고 보도 셰퍼가 이야기하는 총이 30가지 습관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가볍게 일곱 번째 습관까지만 정리를 하고 제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목표가 30분 안에 끝내는 거였는데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40분 이내로는 빠르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셰퍼 저는 이 책을 쓰는 동안에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부유한 사람들의 그 200명을 만나 그들의 성공담, 그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루틴에 올라봐. 대해서 30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우리 리더님들이 꼭이 책에서 그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4주간의 귀한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셰퍼인데요. 예, 이 지은이는 독일 출신으로 나이는 63세인데요. 보도 셰퍼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바쁜 강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책들로 통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보도셰퍼는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그 비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30가지 습관 중에서 각 차트별로 이제 습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책 안에는 항상 그 위너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장 지혜롭고 이미 성공한 부유한 사람들의 200명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입을 빌려서 위너가 말을 하기를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좋은 습관을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 셰퍼가 이야기하는 이기는 습관 첫 번째 습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요. 네, 모두 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11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30가지 습관 중에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결정을 내려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아, 어떻게 첫 번째 습관이 결정을 내려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은, 어떻게, 미루다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이 습관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부자이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결정 근육을 키우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현장에서 일일 미팅 등에서 상대방에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할 때또이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이끌어낼 때도 알려주면 좋은 습관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페이지를 넘겨서요. 12페이지 첫 줄인데요. 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13페이지 네 번째 줄인데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는 왜 변화를 실패하는지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트레이닝을 듣고 계신 리더님도 이 말에 공유를 하시나요? 네, 저 또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렇게 결정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 유산화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산화 사업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년 빌더인데, 만년 실버인데, 또 골드인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가? 또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은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자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잖아요. 이런 후자라면은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소주제로 결정이라는 것은 이 포도시퍼가 독일 분이시기 때문에 독일어로는 떠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가 편하고 지금이 좋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곧 결단이라고 했거든요. 포도셰퍼는요. 그래서 어딘가로 새롭게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소주제를 보시면요. 손에 쥔 돌을 놓아라라는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책에서 각그 습관마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사례, 일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수록 책을 아주 편하게 잘 써놨습니다. 손에 쥔 돌을 놓아라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손이 겨우 들어가는 그 나무 구멍에다가 그 손을 넣어야지만 집을 수 있는 작은 돌멩이를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저게 뭔가 하고 사냥꾼이 뒤로 물러서 있으면은 자기 원숭이 본인의 손을 넣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안에 돌멩이가 있으니까는 돌을 집겠죠. 하지만 돌을 집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 손이 빠지지 않는 그 사이즈에 딱 구멍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들은 아주 쉽게 그 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원숭이들을 포획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비유적으로 참 표현을 잘했는데요. 작은 구멍 안에서 그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던 돌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요. 네, 그래서 포도셰퍼는 그 돌을 놔야지만 토를 뺄수 있다라는 거를, 즉 우리는 과거와 빠이빠이 결별을 해야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가능성의 극대화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 예, 그것이라고 위너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그러면은 18페이지에 나오는 소주제,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결정이 어려울까요? 첫째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라고 포도셰퍼는 보고 있고요. 또 1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결정을 못하고 미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20페이지인데요.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렇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옳은 판단일 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습관에 대해서 마지막 그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문구였는데요.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또 쉽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은 다 되진 않을 거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깨지고 또 하지만은 누군가는 깨지고 나면은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습관을 만든다고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가지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습관을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24페이지에. 네, 이 책에서는 매 습관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실천 연습, 우리가 이 습관을 실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천 연습들을 제시하는데요. 다른 총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다른 걸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꽂힌 부분은 3번. 네, 3번을 꼭 하셨으면 우리 르나님들이 예,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적으로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죠? 5년 후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5년 후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록한 답들을 분명히 방해하는 평소 행동들이나 습관의 목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적으시고 그 이것들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과 이별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습관은 네,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보도시퍼가 이야기하는 이기는 습관의 두 번째, 네, 배우고 성장하라라는 습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그 25페이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인도의 창조설화에서 조개와 독수리 이야기로 쉽게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개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단순히 바닷물이 들고 날면은 그냥 마시고 뱉는 일, 그게 전부인 거고요. 독수리는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6페이지인데요. 소주자를 보면은 삶을 확장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고 이미 부자이고 세계적인 지목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들의 삶을 이게 면밀하게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못했던 거를 특별히 했거나 뭐 그들만이 하는 뭐 유니크한 거를 한게 아닙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렇죠. 누구나 저나 리더님이나 그 성공하신 분이나 뭐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이 있는 분이나 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으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2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걸까요? 또이 책에서는 항상 습관을 만들 때 긍정적인 방향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왜그 습관이 잘안 만들어지는지도 반대급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체념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배움과 성장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예, 부분인데요. 그 다음 장, 30장을 보시면요. 네, 가운데쯤 보시면은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해롭진 않죠. 발전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위너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이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뭐 술이나 뭐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위너들은 가장 위험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트레이닝 하고 계신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실까요? 네. 저는 많은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습관에서 가장 제가 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지금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주제. 네, 멀어질 것인가? 가까워질 것인가? 네,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담았을 때그 개구리의 변화,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실제 실험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가득 찬 냄비에 들어간 그 시원한 자기가 살던 원래 온도에 있던 개구리는 그 안에 처음에는 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도 그 개구리는 몸은 지금 조금씩 익어가고 있지만은 절대 그물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이 저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그렇죠. 우리가 뭐 1박 2일 세미나나 여러 현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금에 자꾸 머물러 있고 그러고 있을까라고 할 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도 모르는 빚이 5억이 생겼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어떤 의사결정이나 내 생각, 행동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딱이 책에서도 보도셰프의 이기는 습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됩니다. 그렇죠? 예, 당신이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 6만 달러는 한 1억이 좀안 되는 돈인데요. 빚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아까 개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물 온도에서 그냥 마지막까지 못 나오고 죽듯이 오늘 뭐 1,000원, 내일 2,000원 이렇게 빚이 하루하루 늘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 또한 예, 그냥 이렇게 그 천천히 올라가는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타산지석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지혜롭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31페이지 가장 아래 줄인데요. 네,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3페이지인데요. 네, 소주제로 마법의 물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약의 마법의 물약은 정말 우리 다이어리에 그리고 스케줄에 꼭 넣어서 뭐 매일 매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독서.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그로잉 그룹에서는 이 북트레이닝 분과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독서, 그리고 일기 쓰기, 그리고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을 마법의 물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서와 일기 쓰기, 세미나를 참석하고 어떤 매일 어떤 자기의 루틴을 가지고 산책과 운동을 하는 것이 성공한 이미 부자들의 아주 좋은 훈련, 그리고 이 습관들이 나에게 루틴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서 3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연습으로 총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저는 1번과 4번은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매달 나의 롤모델이 추천하는 책을 최소한 2권 이상 읽을 것이다. 그리고 종종 일주일에 2권을 읽는 마법도 부려볼 것이다. 그런데 크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룹에서 준비한 북트레이닝 이 시간을 통해서만 꾸준하게 매달 한 곳씩만 읽어 나가셔도 충분히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인데요. 언젠가 꼭 만나볼 멘토 10명을 정리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둔다. 네. 저 또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이미 성공한 리더들을 만나뵐 기회가 뭐 미국 컨벤션을 가거나 그리고 아시아 컨벤션 이제 내년에 말레이시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갔을 때 만나보고 싶은 뭐 스타다이아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목록들을 좀 미리 좀 정리해두는 편인데요. 우리 리더님들도 이 4번에 그 실천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꼭뭐 우리 유산화에서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됐건 그리고 나에게 좀 감동을 주는 뭐 어떤 강사가 됐건 또 어떤 경영인이 됐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채널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책을 보면서 지금 이 책에는 이 포토샵의 이메일이나 어떤 뭐 SNS가 이게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도 예전에 책을 읽고 나서 예전에 책들은 항상 그 서두나 지은이 소개 밑에 하단에 뭐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이메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저도 이메일을 보내서 답을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습관을 마무리하고요. 네. 세 번째 습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뛰라고 이런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책을 넘겨서 39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제목으로 비극 또한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삶이 희노애락이라고 해서 예, 비극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부일 텐데요.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쉽게 또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포도쉐퍼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그 조지 부시 부부의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고 하죠.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 또한 많이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직 대통령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로빈이 우리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을 감사했고 또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을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과거보다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소제목으로 시간 관리의 함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 이야기죠. 시간 관리 함정에 우리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희 부부가 그랬는데요. 7년 전에 이 선언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고 끝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그 꿈은 그 유산화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변동이 없고 꾸준하게 그 목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서 중요치 않은 무엇인가가 점점 더 뛰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목표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수시로 이 일을 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습관들을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예, 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시간과 함께 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이 습관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여유. 열심히 뛰고 우리가 경주마처럼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는 어떤 성공과 성공이 아닌 그 판단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정말 타이트하게 스케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잠깐의 여유. 그렇죠? 긍정 마인드에서 오겠죠, 이 여유는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포지션이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하는 예,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는 이 습관 부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또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번 이 습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장을 넘겨서 46페이지. 그러면 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보도쉐퍼가 제시한 실천 연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하나를 좀 꼽아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 2, 3번이 너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꼭 모두 이 1, 2, 3번을 다 실천 연습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을 한번 볼 텐데요.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짜증과 화가 날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행복과 여유로 바꿔놓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득 떠오른 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내와 함께 이런 평소 보고 싶었던 책을 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런 막히는 시간에 또 길게는 뭐 지방 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히게 되면은 뭐 한두 시간도 훌쩍 지나가게 되는데요. 밀리의 서재를 그 어플을 정기 구독을 해서 그 이렇게 막히고 좀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예, 그 독서하는 시간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꼭 이번 주에 이세 번째 습관 연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마지막 30가지 습관 중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게이 보도시퍼가 강조하는 게 감사 일기. 또 무언가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시퍼뿐만 아니라 또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만났던 그 200명의 성공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감사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뭐 저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이제 요즘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좀 의식해서 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는 이게 좀 오래된 습관으로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이 뜨면은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오늘 이렇게 눈뜸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저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 습관을 꼭 함께 만들어 가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습관인데요. 폭을 좁혀서 깊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도시퍼의 이기는 습관, 네 번째 습관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지금 48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폭을 좁히고 깊게 팔아라는 것은, 돈이 많이 벌고 싶다면 당신의 가치는 돈이 되는 일에 뛰어난 집중을 발휘하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우리 유산아일로 한번 빗대 보겠습니다. 유산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CVP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투어데이를 진행하면서 이데일 미팅을 진행을 하고, 또 정보공유 등이 이 우리 일의 핵심일 텐데요. 이 일이 차곡차곡 또 빠르게 매일매일 진행이 돼야 우리 CVP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 팀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유산화에도 보면은 그러신 누님들이 꽤 있잖아요. 전달을 하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하는 또 박사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만 하는 유형도 있으시고요. 또뭐 이렇게 크게 별 생각 없이 시스템에만 참석하는 어떤 정보 전달이 없이 시스템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폭을 좁히고 어떻게 하는 게내 성장과 내 발전에 대응되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인데요.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 이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마당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 감나무, 뭐 너무도 좋아서 또 소나무까지 심었다고 하면은 이 모든 나무들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집중력이 분산되고 각 나무의 특성이 다른데 다잘 키우기라는 거는 정말 내가 뭐 원예 학자나 원예 사가 아닌 이상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감하게 내가 못 키울 것 같고 자신이 없는 나무를 다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만 살려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잘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깊게 파는 부분에 있어서 소제목으로 51페이지에서는 엄청나게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의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저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블로그 SNS 마케팅을 저희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시도를 했죠. 그래서 뭐 블로그든 다른 SNS든 뭐 네이버 카페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허위 과대광고에 안 걸리게 글을 작성하고 마케팅을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윤리 교육부랑 많은 서명과 많은 통화가 오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가 올바른 표현이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또 온라인에서 만난 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 또 제품을 먹어보겠다고 해서 저희 부부에게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콜드나 웜처럼 전혀 인간관계가 없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알고 연락이 오거나 좀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쉽게 3BC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 또 엄청나게 시도를 하고 만남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의 우리만의 또 저희 부부만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또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출인데요. 이번 습관에서 하는 마지막 이야기.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팔아라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요. 실천 연습으로 총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3번이었어요. 네, 꼭 3번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정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군요라는 평가를 1년에 뭐 주변 사람이 됐건 지인이 됐건 뭐 가족이 됐건 누구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록해 보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여러 번 받고 있다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반대로 알수 있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실천 경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경청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유산화 이 내에서는 우리가 많은 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다른 또 성공한 리더님들의 그 경험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55페이지의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업적을 쌓아가라. 네, 저도 오늘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업적을 쌓아가라. 말이 너무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 우리 유산화 일일 텐데 업적을 쌓아가라. 업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위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이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페이지에 소제목으로 업적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 서두에 말했던 습관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고 이제 변화를 해야 할 텐데요. 이 변화를 하는데 상황 변화가 우선인지 그리고 아닌지 또나 자신의 변화가 우선인지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의 상황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건나 자신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그냥 긍정 마인드로 멘탈 관리를 하면은 그건 전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어떤 뭐안 좋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7페이지에서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외부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변하는 거는 그 다음 나옵니다. 나의 변화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그렇죠? 모래성이 된다는 거죠. 왜냐? 그 환경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서 내 안에 어떤 탄탄한 멘탈을 가지고 내면을 가지면은 주변이 어떤 어려운 환경, 뭐 좋은 환경이면 당연히 좋겠고 어려워도 내 스스로가 이겨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57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인데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당장 100만 달러, 하나 한 13억 되겠네요. 13억이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는데요. 이는 큰 착각이라고 보도실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은 일확천금을 절대 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서 1만 달러,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걸 모을 줄 아는 사람. 또 매달 100달러씩 13만 원씩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주맥으로 58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 게 당신의 그러면 업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업적?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바켄바우어 독일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데요. 뭐 축구라는 큰 업적이 있을 테고요. 간디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업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묻고 있죠, 우리한테요. 지금 어떤 업적을 쌓고 있는가?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쉽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업적을 쌓는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방해하는 여섯 가지 방해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또 찬찬히 보면은 첫째가 오만함, 둘째는 무지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셋째, 허영심 때문에 안 된다. 넷째는 불안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자기 회의.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회의 때문에 안 된다. 여섯째는 죄책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61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적절한 생각이란 앞에서 설명한 이 여섯 가지 방해물, 지금 쭉 이야기했던 거, 이것들의 반대편에, 네,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반대편에 놓인 것들을 내가 하면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겸손함, 배울 준비, 그리고 검소함, 자신감, 자기 긍정, 자기 수용. 이렇게 그냥 단어 단어만 들어봐도, 예, 정말 좀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 정말 뭔가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반대적인 것은 볼거 없고 지금 이야기한 이 여섯 가지의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예, 이 습관을 같이 만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습관에서 63페이지 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인데요. 여기를 함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려면은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한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생각,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적절하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예, 보도셔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완전히 발휘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 하나가 마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 습관을 보도실퍼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요. 실천연습 네 가지 중에서 저는 1번과 4번을 꼭 우리 리더님들 해보시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나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피오는 뭐 불끓어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열정이 아니죠. 유산화를 전달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내 루틴만을 가져가면서 계속 이어가는 그 이어감이 바로 열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가 쌓을 명확한 업적을 규정하고 여기에 몰입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예, 여기서는 실천연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함께 해보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65페이지에 여섯 번째 습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do it. 그냥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의 모토이자 예,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나이키가 지금은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이지만은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아디다스, 그때는 나이키가 창업도 전이거든요. 아디다스가 이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화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디다스의 그 독점을 이겨보겠다고 나온 게 저스트 두잇을 가지고 나이키가 창업을 하게 됐죠.
당연히 어떻게 너네가 아디다스를 이겼냐고 하겠지만은 예, 그냥 뭐말 그대로인 것 같아. Just do it. 아마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 습관 결정하라라고 했잖아. 신속하게요. 그거와 또 일맥상통하는 습관이 Just do it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6페이지 중간쯤에 폭포 중국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폭포 중국어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가에 내가 지금 빠져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을 탈출하든지 뭔가를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강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폭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거 그렇게 삶을 아무 결정하지 않고 그냥 뭐물 흐르듯이 물을 흐르듯이 너무 좋은 표현 같고요. 그냥 뭐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여기서는 폭포 증후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ust do it을 이야기하죠. 모든 결정을 내려봐라. 그죠? 우리가 머리가 무거우면 유산을 전달해 있어서도 행동이 잘안 나오지만은 그 행동이 안 나오는 분들도 이런 폭포 증후군을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just do it 무작정 무엇이라도 해봐라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67페이지 소제목을 보면요. 예, 아래에서 셋째 줄인데요.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질문을 보시면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5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상황 중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그렇죠. 우리 유산을 이야기하면은 성장을 하고 내 팀이 꾸려지고 승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변이 뭐가 바뀌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6번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골드가 되는 게, 내가 루비가 되는 게, 에메랄드가 되는 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저는 아내와 일을 시작할 때 끝에 종착지를 명확하겠다라고 아까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유산화에서 최연소로 10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거든요. 유산화에서요.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리더님들도 자기만의 어떤 유산화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언제나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삼고 뭐 변명을 할게 아니고 just do it 그냥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보라고 이 보도셰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just do it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장 70페이지입니다. 그죠? 유일한 척도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저도 제 가슴에 꽂히는 멘트였어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꼭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여러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어떤 행동은 어떤 하우, 방법을 알았을 때 쉽게 just do it,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why.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 때, 그렇죠. 자발적으로, 발런티어적으로 움직여서 행동에 나서는 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앨범을 하나 마련해서 당신의 여러 가지 꿈과 연관된 시각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쭉 넘겨서 네,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ust Do It에서 꼭 필요한 거, 그렇죠. 실천 연습. 저는 2번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콘을 들으면서 꿈판을 만들고 그 부분들을 계속 보고 또 업데이트 하잖아요. 저희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연단위로 계속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미 달성하거나 이 꿈판에서 이룬 것들은 빼고 하면서 이꿈 앨범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꼭 우리 리더님들 실전 연습으로 꿈 앨범을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또 연말이고 하니 한번 업데이트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습관, 7번째 습관까지 왔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일곱 번째 습관에서는,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부자이고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과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넘겨서 7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공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도 실천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만 한번 보고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5번요.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죠? 그리고 6번.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고 진행해라. 시간이 쫓기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 9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네, 사실 저희 부부도 올해 좀, 큰 폭의 성장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도 셰퍼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그로스 순위가 항상 뭐 15위, 15위, 10위를 하면서 정말 큰 폭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보도 셰퍼가 딱 알려주네요. 네, 9번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그렇죠?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네, 저희 부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누구에게 당신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주어라. 그렇죠.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거든요.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유산화 일도 복제와 축적으로 이두 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복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주고 또 복제해주는 일이 유연하고 아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24번째가 나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24가지 다 좋은데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24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을 해친 대가로 온갖 상처를 견딘 대가로 얻는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인데요. 실천 연습으로 저는 꼭 4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4개의 규칙 중 특히 마음에 끌리는 규칙들을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뒷골이 땡기면은 그 적어놓은 보드슈퍼가 이야기하는 또 나한테 도움되는 그 규칙을 유심히 보고 또 음미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낮추면 그런 도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연습으로 5번에서는 하루에 한번 그렇죠? 15분 동안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멍 때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아, 네, 벌써 끝났네요. 네, 벌써 10시 20분이 됐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한다고 했지만은 역시 시간이 많이 좀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4주 동안 이어질 보도시퍼의 이기는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시간, 30가지 습관 중에서 7가지 습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또 수요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또더 좋은 습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김상문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보도시퍼의 이기는 습관 그두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